야, 이거 하나 더 풀지, 뭐. 유년은 신미월에 정해 이래 경술시에 태어난 56세 여자. 이 사주는 뭐하는 사주로 볼까요? 경금을 녹인다. 또. 술토로 해수 막는다. 그렇지. 술토를 해서 막잖아. 술토를 해서 막고. 또. 병해일주 갑목이 살아 있어서 부자로 보입니다. 그렇지. 해동 간목 살아있잖아. 위토 때문에. 위토 때문에, 미나 묘 병화 때문에 해동 간목 살아있죠? 그러면 정화가, 이 채소가 기름불로 변한다겠죠? 기름으로 변해갖고, 석유. 정화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촛불이. 꺼지지 않는 불. 어제 얘기가 했었죠? 정화는 갑목이 있으면 꺼지지 않고, 정화가 6월생도 생지를 깔고 6월생도 꺼지지 않는 하룻불. 정해 일주도 마찬가지인데, 해 중에 갑목이 살아있을 때, 이럴 때는 정해 부자라겠죠? 얼마 부자라겠어요? 그렇지. 100억 부자? 강남 요염 가면 살면 팔도록 100억, 경복 사면은 50억. 50억. 부자야. 술토를 해서 먹고. 니 아파트도 있고, 완전 부자 사죠. 정화로 경금 녹인 거큰 부자가 아닌 거예요. 단지 현찰 관리를 잘해요. 정화 경금법 재테크를 잘하는데, 신금은 녹여서 물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편대고 하나는 정제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 없는 거야. 항상 돈. 근데 어제 얘기 한번 했죠. 정화는 신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금반지에다 나이타불 돼가지고 못 쓰게 만든다 했죠? 그 편제로 착각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래서 정화에 신금이 있으면 편제적인 일을 하지 마라. 이렇다면 사업하지 마라. 큰돈 투자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금 아버지니까 아버지 속속이기도 한다고 그랬죠. 한번 돈 까먹기도 하고. 미월이야. 삼복도이야. 여자 삼복도이는 뭐라 그랬어요? 여자 미월의생들은 물 샤워 못 샤워 한다. 안 되고, 몸이 병에 아파도 걸려도 잠을 잘수 없다. 병명이 잘안 나오고, 몸이 아파도 찬물 샤워 안 되고, 덥죠? 그 여름의 정화는 버림받은 정화인데, 단, 어떻게, 피토가 있다, 화생토가 있다, 뭘 있어도. 이거 뭘 읽어도 화생토 있어. 기토가 있어야 해결되는 거야. 정화 기토 식신을 쓰는 거야. 식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연간에 식신이 중요하게 있으면 식복이 있어요. 정화 기토. 그러니까 여기도 기토 식신을 해고를 쓰니까 남한테 주기 잘하겠지. 그러겠죠. 이 기토가 저열할 때 정화한테 기토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겠죠. 근데 정화가 신약할 때 기토는 아주 흉작용을 한다겠어요. 정화기를 다 설기시켜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미울이라는 거, 술토 있어요. 화로가 있어요. 조열하잖아요. 이때 정화의 기토는 아주 좋은 거. 그러니까 화토 식신이 잘 어울려. 화토 식신이야. 그러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고, 남한테 주기도 베풀기도 잘하고, 자식한테 올인하고, 올인하고. 찬물 샤워가 안 되고, 아파도 병명이 잘안 나오고, 돈은 아파트도 있고, 회중에 감목도 있고, 술토를 해서 먹고, 그리고 술에 천문성이 있으면 일단 머리는 좋아요. 술에 천문성이 있으니까 역학하고도 인연이 굉장히 깊잖아. 역학 공부를 잘해요. 정화가 영감도 있잖아요. 영감도 있고, 아주, 또, 첫째에다도 촛불을 켜놨잖아요. 귀도 사주고, 술터가 불교니까, 그래가지고 기도 오는 모습도 있는데, 대개 미호생들은 기독교가 많은데, 기독교 믿다가 또 불교로 갈 수도 있어. 말년에 술도 있으니까.
출전해서 막, 첫째 때도 첩도 켜놨으니까. 또, 운 씨가 임수문은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는데, 사유축이 망신인데, 정리만 하버린 내가 반환살 같은, 운 씨가 반환살이면 불임이에요. 왜? 일간 하버려 버릴 때나. 근데 반환살이 아니잖아. 망신이네 보니까. 운씨 신금은 준비성 강하고 마무리 잘하고 대장에 문제가 있고 설사할 수 있고 현재 대운은 5.6이니까 경자 대운이야. 관대운은 장사를 하게도 뭐 창업을 하게 되면 손님이 많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조직 생활을 한다면 일복이 시달리고 이런 운도 특좀 미토가 있으면은 음식 맛을 잘 본다겠죠? 잘 보고. 자, 여기 또 신금이 공급되어 있는데, 병정, 해유, 천여균이 두, 음양이 다 있네. 음양 다 있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는 건안 좋아. 오히려 게으를 수 있다고 했어. 천여균이, 음양이 다 있어. 신금이, 신금. 예. 미월에는 신사진 축을 쓴다겠죠. 근데 이 신금이 해지다면 공역돼 있어. 그럼 공역돼 있으면은 여기는 편제 아버지, 편제의 형제니까 삼촌 아버지 형제, 아버지 형제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을까? 이게 이제 신금 공역돼 있으니까 아버지 형제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을까? 큰아버지든 작은아버지든 간에. 그것 한번 공부 자료는 인성이 없어 뭐 인성이 없으니까 좀 생각이 짧아서 즉흥적으로 일을 펼 수도 있다. 일단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네.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일단 한 90%는 맞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보면, 10%는 합격은 했네. 네. 너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머리 좋고, 너무, 너무 베풀고, 그 다음에 촉이 뛰어나고, 그 청와해. 다음에 이제 뭐 해수 술토로 해수 맞고 요런 뭐 그거는 거의 맞아요.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 준비성 강하고 대기업 KT에서 이제 거의 한 30년 하다가 나와서 지금은 이제 자영업 하는데 오래다고? 예. 그 조직 생활할 때 팀장 할때 일복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다 해주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음식 매우 잘합니다. 음식 맛미 그 내가 음식 다음에 잘한다고? 예 닭발 잘해요? 에다 잘해요. 매운 닭발이잖아. 매울 신짜에 닭, 매운 닭발. 근데 이제 아버지 형제의 도움 요거는 조금 관계가 좀 없는 것 아니, 같아요. 이거는 내가 확인해 보려고 공부 차원에서, 네. 네, 이건, 이런 게 맞은지 틀린지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꼭 아버지의 형제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야. 이럴 수도 있는가 싶어서. 예, 이게, 그 얘기는 특별히 못 만약에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 이론으로 정립이 되니까. 예. 근데 이것은 이제 그리고, 아니라면 이건 지워버려. 예. 준비성 강하고, 자식한테 올인하고, 찬물 샤워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약해서, 열심히 낮에는 활동하지만, 밤에는 뻗는 스타일.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뭐, 하여튼, 뭐, 다 일단은 놀랍도록 맞고요. 건강이 조금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세운에서 천간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수가 들어와서 그런지, 정화라, 매우 힘들었거든요. 이게 체력적으로, 금방 지치고,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고,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건강에는 크게 문제 없어요. 감수성도 풍부해. 정화가 밑으로 설수 있잖아. 네네네. 감수성도 풍부하다는 얘기는 눈물도 많다는 얘기야. 눈물의 정화도 돼. 아, 너무 막 사람들 도와주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게 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죠. 모든 게 자기 일처럼 생각하니까. 혹시 근데 이게 종교는 있어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좀 싫어해요. 기독교 싫어하고 어쨌든 오히려 불교 쪽에 좀 가까운 것 불교 같아요. 예, 원래 뭐 저래. 사오미가 기독교인데 이제 술토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다니다가 절로 들어가지 불교로 와주지 않았을까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인성이 없다는 게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인성이 없다는 게? 생각이 좀, 깊이 생각을 안 해서 좀 즉흥적이다고. 그 생각은 많이 깊은데, 그게 조금, 그런 현상이 있어.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는 인성이 없어도 세종 감옥에 살아있어요. 세종 감옥에 살아있기 때문에 인성이 있다고도 볼수 있어. 세종 감옥이 죽어 있으면 인성이 죽어 있거든, 감옥이. 썩은 통나무에 불과한데, 미토 때문에 세종 감옥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 꺼지지 않는 불이라겠죠. 꺼지지 않는. 굉장히 끈기가 있을 건데, 끈기가, 그러면 굉장히 끈기가 있어,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예, 끊겨 있죠, 매우.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아로마 향 같은 그런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돈에 대한 욕심이나 남하고 막 경쟁하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웬만하면 도와주고 이런 저거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 제품들이 이제 그걸 그렇게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뭐 사업 같이 하긴 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맞을지 어떨까요? 향이 그게 아로마 향이란 게 있는가? 그게 향초가 향수? 그게 오일 이제 같은 거 아니에요? 오일? 예, 나무 레몬이나 이런 데에서 라벤더 오일 같은 걸로 그 건강을 그럴 수가 지켜주는 있죠. 거예요. 불면증 같은.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맞느냐? 예, 그런 사업이 맞는 건지 이 사업 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뭘로 볼까? 기름, 해수 속의 기름. 할인업으로 가야겠다니까요? 할인업. 해수 속의 방법? 관목으로 기름, 그러니까 그걸 심지처럼, 그렇게도 네. 볼수 있겠네. 해외 중에 갑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네. 씨란 말이에요. 해외 갑목 씨앗이고, 종자고. 근데 그것도 말이 되네. 그러니까 그 아로마가 오일이라서 그런 것 아, 같아요. 오일. 그러면 예. 딱 맞네. 네, 딱인 것 같아요. 딱 맞아. 그걸 계속 하시면 좋겠네. 그리고 현찰 관리를 되게 보면 경화가 잘해. 경도 재테크를 잘한다 그러는데. 인물 잘생겼어요? 그냥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술시면 밤이잖아요. 밤에 정화는 달이죠. 경금은 별이라겠죠. 어제 네. 월성지합이라겠죠. 월성지합이 되면 인물이 좋거든요. 달과 별이 어우러져 있고. 여기는 이 핑금은 잔별이에요. 이 기토는 그냥 야사. 그러니까 이제 제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잘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밝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뭐 높게 약간 평가는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부인이세요? 부인이세요? 예. 선생님 부인 맞나요?
자기 부인이니까 못생겼다는 것만. 애인 같았으면 잘생겼다는 거 아니라. 여태 감사합니다. 예. 뭐 여기 다 됐죠? 질문 저기 충분히 저기요 하시죠. 저 혹시 이분 세운 해 세운에 뭐 건강에 문제는 없었나요? 무슨 대우? 세운이 해 세운이 왔을 때. 네, 해 아직은 왔을 좀 때. 네. 해수 세운이 왔을 때 건강에는 뭐 문제 없었나 하고요. 예, 아직은 건강에는 문제가 해 세운에 없었는데, 왜 선생님 건강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신 거예요? 해수 옆에 술토가 있어도 그 갑목을 깬다라고 했고, 또 해해가 또 건강에도 지장이 있을 거,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나는 해수는 그렇게 안 봐. 아니, 원래 이제 수레가 있을 때, 네, 술에 있을 때. 수레가 있으면 술토가 해 중에 갑목을 쪼갠다 그래도 해놨어. 근데 그거는 좀잘안 맞은 것 같더라고. 내가 책에도 그거 써놓은 거 보셨네, 선생님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나도 그런 논리를 한번 써봤어. 근데 오히려 술의 천문성이 술토를 해수 막는 게 훨씬 잘 맞았어. 훨씬 잘 맞았어. 선생님, 아까 여자, 저기, 불임증, 다시 한 번만. 아, 운씨가 반한살인데 여기는 망신이죠? 반한살이면서 일간하고 천간이 합할 때는 불임이 거의 불임이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합은 했어도 얘가 반한살이 아니니까 그건 아닌데. 반한산일 경우에 이렇게, 운시하고, 사유출의 반한살이 뭔데? 사유출. 어?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술일 때, 임술이었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반한살에다 일간 합의를 했죠. 그러면은 거의 불임이야. 저요,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예. 그래. 질문 있습니다. 이분 49 대운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곧 조금 이후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나와서 시작한 지가. 혹시 사업에서 돈 손실 나거나 그 투자해서 돈 잃은 적은 없으신가요? 뭐, 주식 이런 거 조금 있어도 크게는 아니고요. 지금 사업은 그게 빨리 돈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 평화가 경금 현찰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이 경금이 주식도 되고 신금을 코인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다니까 녹여서 없애버리겠잖아. 흠집을 내버리고 경금을 절여넣잖아. 주식 투자는 가는 거지. 선생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사음이월에 정화가 경신금을 옆에 두면 신금을 재가공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이제 신금이 강했을 때. 신금이 아, 신금이 강했을 때. 강했구나. 얘가 신유였으면, 얘가 신유였으면 재가공이 되지. 얘가 신유였으면. 이런 경우는 재가공이 돼요. 근데 좀 떨어졌잖아요. 그 신토가 뭘 가지고 있어요? 밑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니. 그래서 이런 건 재가공하고 좀 문제가 있어. 네, 여기 알겠습니다. 아니면 또 기토 대신에 신금을 따든지 이럴 때는 정화가 재가공인데 이건 재가공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데가 있어. 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0분간 휴식입니다.